수도권 일대의 오피스텔을 역갭투자 방식으로 대거 사들인 뒤 전세금을 챙기고 잠적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자 사기꾼들이 처치. 곤란한 집만을 골라 범죄에 악용한 것이다. 파악된 피해액만 30억 원. 역갭투자로 깡통전세 매물만 집중 매입한 것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부동산 임대인 한모 씨 35등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 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아진 오피스텔을 골라 이른바 역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고 보증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한씨 일당은 세입자가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 총 30억 원을 챙기고 지난 4월부터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총 26가구가 피해를 당한 상태다. 화성, 김포, 의정부 등 경기 지역 신도시와 서울 금천 등 사기가 발생한 지역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한 씨가 수도권 곳곳에 깡통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역갭투자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 원, 전세가 1억 2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된 오피스텔의 경우를 말한다. 한씨 같은 신규 매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챙기고 새 집주인이 될수 있다. 보통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기지 않아 차액만큼 돈을 내고 집주인이 되는 갭투자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 매매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 세입자의 전세 만기 시기가 도래하자 1억 2천만 원을 전액 돌려줄 능력이 없어진 기존 집주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현금 2천만 원과 집문서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한 씨는 이런 집들만 골라 수억 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 김모 씨 29는 한 씨는 역갭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만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며 가구당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의 차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한씨 바지 임대인 조직적 전세 사기 가능성. 이번 사기는 한 지역 한 건물 내 수십 채의 매물을 집중 매입하는 기존 전세 사기와 다른 형태를 보인다. 한씨 등은 여기저기서 소량의 매물을 야금야금 사들였다. 2022년 전세 사기가 큰 이슈로 떠오르자 교묘히 기존 전세 사기 방식을 바꿨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오피스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확인한 결과 한 씨는 한 건물에 5채 이하의 오피스텔을 소유했다. 기존 전세 사기의 경우 피해자 간 정보 공유 등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한 씨의 세입자들은 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몰랐다. 한 씨와 원임대인들이 시세 차익을 공유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씨가 특정 임대인에게 오피스텔 매물을 여러 차례 사들인 정황이 발견되면서다. 한 씨와 거래한 임대인 정모 씨 29는 최근 발생한 대전 300억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로 지목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 임대인이 깡통주택을 떠넘길 때 새 임대인이 임대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할 법적 장치가 없어 발생한 문제라며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원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사기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한국경제신문 안정훈 기자와 김다빈 기자의 기사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한 씨인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본 임차인 중 임대인이 한 씨인 경우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전세 사기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